먼저 손범규 예비 후보입니다. 68년생인 손 예비 후보는 SBS 아나운서 출신입니다. 퇴직 후 지난해까지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. 방송과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소통 전문가로 남동구의 새 대변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손 예비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공약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 공약입니다. 남동산단의 바이오 산업을 유치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모래내 시장과 소래포구 어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. 두 번째는 교통환경 분야입니다. 논현동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원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공약했습니다. 학부모 유권자를 위한 교육 공약도 제시했는데요. 남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목고를 신설하는 등 특성화된 교육으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손 후보의 출사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인천을 기회로 이끌 수 있는 국회의원 남동구 갑 예비후보 손범규입니다. 저는 26년 동안의 아나운서 생활 그리고 2년여의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하면서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약속은 꼭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. 남동구 갑 지난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세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후보 저 손범규를 선택하셔서 꼭 남동구의 발전을 이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